안녕하십니까. 테마기엔 길을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저는 오늘이요, 아, 이 잔디가 있고 강이 있고 하늘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 멋진 곳을 새해들아 처음 와보는 길이에요. 자, 이곳이 어디냐 하면요, 궁금하시죠? 네, 대한민국 국가정원 제2호 두 번째로 지정받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태화왕을 끼고 있는 이 국가정원은요, 이 봄철에는 벌나비가 춤을 추고 여름에는 이 시원한 강바람이 태습을 울리게 하고 또 가을에는 일렁이는 자 억새가 볼거리라고 합니다.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가을 다 개성이 있죠. 근데 저는 하지만은 저는 단연코 이 겨울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이 바로 새들의 천국이기 때문이죠. 오직 이 계절에 그리고 태화강에서 다양한 종류의 철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까마귀들의 군무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엔 길은, 자, 고독한 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곳, 그래서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좀 모셔볼까 합니다. 좋지요? 자, 가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레디 고! 여기는 365일 푸른 대숲입니다. 이것도 버릴 나무를 이렇게 물 반 고기 반 그냥 꽉 차서, 아니 이거 야구장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거야? 아니 저건 뭐예요? 저거 갈대 숲 사이에 누르스름 온 게 좀. 이번 여정에서는요, 오직 태화강만이 선사할 수 있는 천혜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다른 곳에선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쓸쓸하고 고독한 겨울을 위로해주는 태화강의 선물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왼쪽은 은행나무숲,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은 그래도 봄에 그리고 이 가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이쪽에 보세요. 여기는 365일 푸른 대숲입니다. 그런데 이 대숲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뭔지 아세요? 까마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까마귀들이 사는 집이래요. 네, 지금은 없죠. 지금 먹이 구하러 나갔죠. 근데 이 밤만 되면은 이 수십만 마리가 여기 몰려드는 거죠. 이게 장관이겠어요. 와. 와, 저 배신 저기다 물고기 모양이에요. 이거 물반 고기반이야.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없잖아. 날씨가 지금 장비가 없었는데. 아, 그 저기 저 새들 보세요. 여기가 철새 도래진 모양이죠. 와, 저 까만 새가 무슨 새까? 얜마 여기 물고기 많은데 저 잡아먹지. 저건 저놈들은 저 외발로 서 있는 저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혹시 외갈이 아닐까요? 한가롭게 저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저 고기가, 저 보세요. 배가 흰색 아니에요. 은색인지 흰색인지, 어? 실버인데, 어. 근데 이 새들이 그걸, 나른다. 이맘때가 되면 펼쳐지는 풍경 좀 보세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네, 여름에는 백로 해오라기들이 찾아오고 또 겨울이면 까마귀, 독수리, 청둥, 오리들까지 철새들의 집합소가 따로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대숲. 그런데 뭐냐? 여기가 까마귀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런데 겨울에는 까마귀들이 몰려오지만은 여름에는 누가 몰려오느냐? 하얀 백로가 몰려온답니다. 백로.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는
흰 거고 검정 거고 모든 이방인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참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 여기는 새들의 게스트하우스예요. 참 편하고 안락해 보이지 않나요? 이어 새들과 함께 공존하며 지내는 철새 마을을 찾아가 봤는데요. 마을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와, 살아있는 그림 같아. 역시 철새 마을이라서 이걸 딱 붙여놨군요. 동네가 이거 붙여놓으니까 아주 깨끗해 보이고 와, 환해 보이잖아요. 또 이건 뭐예요? 오, 야, 이거 독특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하수도 폐관인데 이걸 버릴 거 가지고 이거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거 화분을 만들었는데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역시 철새 마을은 다르구나. 와, 이건 또 뭐야? 웬 자전거를 폐자전거인가 뭐야? 아니면 작품이야 뭐야? 폐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꽃이 이뻐도 너만하진 않아. 재밌잖아요. 삼호정원, 이 동네 주민들이 아마 이 정원을 만든 모양이에요. 네? 이건 또 뭐야? 어? 이거 자전거 박회 아니야, 이거? 이야, 이거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 아이디어 굿, 굿. 너무 좋아요. 이야, 예? 이야, 이거 하나하나 다 버릴 쓰레기로 갔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건데 이건 다 이 폐자재로 폐품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아이디어가 대단하지 않아요? 또나 담벼락에 대 이건 또 뭐야? 이것도 버릴 나무를 이렇게 창틀을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야 이거 분위기가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하나하나 이게 색칠해가지고 야 이 동네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생각,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응? 마을 사람들 손재주가 정말 대단하죠? 이야, 이 메뉴 보니까 혀가 통한다, 혀가 통해. 와, 이 맥혀요. 하루하루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사장님. 다양한 종류의 맛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사장님 손맛으로 가득 찬 된장찌개로 배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네. 제가 된장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 근데 여기 이게 다 뭐 들었어요 여기? 지금요 조전에서 잡은 게하고요. 아, 게. 예. 그리고 또 저 선바위 가가지고 제 취미생활이에요. 응. 그 냉이도 캐가지고 냉이도 같이 넣었어요. 아유 냉이. 예, 생새우도 선바위 넣고. 냉이. 예. 아 생새우도 있고. 예 예. 이 손문 마디마디가 정성이 다 그냥 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잘 먹을게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이 밥상이 화려하진 않지만은 정성과 성의가 들어갔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이 모든 걸 보니까 손수 이 김치라든지 꼬막이라든지 손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 동네 분들 좋아하시고 동네 사람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손수 만드신 거 이렇게 맛있네요. 꼬막이. 오! 오! 사장님 보통이 아니신데? 필력이? 냉이 들어가고 진짜 말할게요. 진짜 맛있네요. 응? 야, 이거 사장님 이게 김장김치? 네. 제가 직접 담은 거.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 직접 담은 겁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집다 담그신 네, 거? 네. 주말 농장하고 있거든요. 주말 농장하셔? 네. 다른 감이 안 오신 것 같은데? 네. 조미료는 전 안 씁니다. 안 씁니다. 동치미도 제가 직접 담았어요. 응? 이것도? 네. 이건데. 사장님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으니까 그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밑반찬을 되게 안 먹고 남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기기가 아까운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더군다나 여기는 이 선바위에서 가져온 이 냉이. 예? 그리고 주전캐, 예. 이게 돌아가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아주 조화가 잘 맞아. 아,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
자꾸 입이 가네. 이게 짠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동네 분들은요, 손맛이 있는 것도 있지만 손기술도 좋아요. 이거 다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손으로 정원도 갖고, 손으로 동네를 갖고 오고. 응? 아, 나 이거 손맛과 손기술과 손재주가 다 있는 분들만 여기 사시는 것 같아. 야, 오늘 사장님 손맛에 제대로 반해버렸어요. 야무진 손재주로 탄생하는 요리들. 야, 지금 보니 또 먹고 싶어. 좀 쉬었다 가야 되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네? 뭐라고 리가 있습니까? 아니, 난 백이 마스크 끼면 잘 모르거든요, 저를. 마을 분들이 반갑게 반겨주십니다. 이곳이요, 흔히 보이는 카페 같지만 아니에요. 마을 아이디어 뱅크, 주민들의 사랑방이에요. 커피 한 잔. 딱 그런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기 3호 정원길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여기 보니까. 네. 이게 정원길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 마을이 조금 약간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며 약간 조금 안 좋은 환경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을 주민들 몇몇이 있어 모여서 조금 쓰레기 투기가 많은 곳이나 이런데 꽃을 심어놓으면 덜하지 않을까. 네네. 그 화단에 놓여져 있는 골목을 저희가 정원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 이제 회원들은 한 1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도 회원들이세요? 네네네. 저희 회원들이세요. 뭐 입시 공부하세요?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네. 야, 저부터 공부 많이 하십니다. 하긴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좋은 길이 만들어지고. 네. 어떻게 이런 걸 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사를 온 지 여기 얼마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마을이 오래된 오니까 조금 칙칙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카페를 오픈하면서 보니까 사람들도 조금 활력이 좀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조금 주민들하고 모아서 뭔가를 좀 해보자 했는데.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네. 이런 조형물이 바퀴, 그 네. 자전거 바퀴 같은 것이 이 조형물이. 네. 담벼락에 붙어 있길래. 네네. 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내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표님이 내신 거야? 네네. 좀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아이디어 낸 분이 누구신가 아까 궁금해했던 거예요. 난 혹시 미술하는 분인가 아니면 설치 미술하는 분들인가 하고. 그런 거 관계 있어요? 미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관계 없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어? 그러고 딱 만들어 놓으니까 화내. 네, 공약 화내요. 네. 아,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걸 이제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하세요. 좋아할 수밖에요. 좋아하지. 네. 그럼 옛날에는 칙칙하고 막 쓰레기 막 날린 골목에 별로 이렇게 기피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지금은 좀 꽃이 없지만 이제 여름 되고 이러면 꽃들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산책을 일부러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대도시 한복판 마을을 위하는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3호 정원길.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에 그 애정도 배가 되는 게 아닐까요? 태화관 국가정원이 저희 길 앞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저희 마을로 들어오시면 아기자기한 이런 골목 정원길을 보시면서 보는 재미를 추가해서 즐거움을 더 줄이고 거죠. 싶어요. 네. 그래서 3호 마을이 조금 어두운 색깔의 3호 마을이 아니라 조금 더 밝고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이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향후의 목표는 그겁니다. 첫 잔 위로 빼곡한 사진들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마을 분들이 보이네요. 도심 속 우리 동네 환하네요. 이곳은요, 태화강에서 제일 오래된 다리 구삼옥교입니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104호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다리인데요. 차도에서 지금은 사람만 다니는 인도로 이용되고 있는 구삼옥교. 이곳에서는 태화강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와!
아니 저 시커먼 게 다 뭐예요? 시커멓잖아. 저거 다 물고기 움직이잖아요. 어? 와. 물 반 고기 반 야 꽉 차서 아니 이거 야구장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거야? 어? 저 위에는 지금 차가 질벽에 다니는데요. 이 밑에는 이게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있어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놀래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되게 이게 복잡하고 차들이 다니면 놀래가지고 다들 헤쳐지는데 이걸 헤쳐지지도 않아. 아니 저건 뭐예요 저거 저거 할대 숲 사이에 누르스름 온 게 좀 고라니 같아요 고라니. 뭐 찍으세요? 지금 뭐라고 계세요? 네? 네? 어? 뭘 찍으세요? 지금 밑에 그 강가에요. 고라니가 나타나서. 고라니?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유해 조수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저게 유해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고라니가 편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구마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주 아이고. 고구마밭에 와서 이걸 떠듬다 보니까 나쁘다 이렇게 되는데 저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아주 귀한 동물인데 지금 중국의 만 마리,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만 마리 정도밖에. 10만 마리 정도밖에. 예, 우리나라에 멸종되면 이제 완전히 멸종될 수밖에 없는 아주 아주 귀한 동물이에요. 귀한 동물이죠. 그래도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새라든지 동물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별로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네. 여기 야거장이에요? 뭐예요? 여기 왜 그렇게 떼로 몰려 있어? 월동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제 그 누치라고 하는 그 누치? 네, 물고기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낙동강에서 이쪽 넘어와서 이게 자란 이제 그 물고기인데 예. 이따가 이제 그 겨울을 나게 되면 예. 이제 위로 올라가서 산란도 하고 예. 최근에 여기 이제 저희가 그 호사비올이라고 하는 호사비오? 호사비올이라고 하는 비오리. 그 멸종위기 1급인 이 태화강에서 처음으로 관찰된 새가 있어서 지금 오늘 그 호사비오리인가 그 찍으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호사비오리는 안 보이고요. 지금 저 밑에는 새오리라고 하는 새오리. 네 하고 이제 그 까만 새는 이제 까만 게 뭐예요? 민물 가마오지라고. 민물 가마오지. 네 민물 가마오지라는 새가 있고 그다음에 백로 종류들이 있고 다양하네요. 네 물닭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닭. 네. 왜 이렇게 척체들이 여기 많이 오는 거예요? 태화강에 뭐 먹거리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그 낚시 금지 구역.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못 잡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바닥에 물고기가 물반 고기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물 가마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낚시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들 잡기 위해서 여기 많이 와서 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른 새들도 이제 먹이 활동 그다음에 딱 따뜻하니까 우선은 따뜻하고 네. 또 시민들이 이제 이 새에 대해서 네. 나타났다 해서 이거를 뭐 위협한다든지 예. 하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무관심이구나. 네, 새들이 이제 와서도 편안하게 있다가 가고 종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 꼭 봐야 할 거 뭐 또 있어요? 이탈이 오면은? 태화강이 오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은 조용한데요. 이제 해가 질 무렵쯤 되면 네. 겨울에 네. 이제 저쪽에서부터 이제 때까마귀라고 때까마귀 감동적으로 이 하늘이 전체가 새카맣습니다. 이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야 벌써 기대가 됩니다. 태화강이 이렇게 달라진 비결이 뭘까요? 이제 시에서나 시민들이 이 태화강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쓰던 걸 버리는 하수구였다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될 공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걸 느끼구나. 같이 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봉사로 나오고 또 행정에서는 이 오수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세월과 노력이 따르면서 예. 좋아지니까 이제 그 가장 이 생태계 포식자인 이 새들까지 이제 날아와서 저희가 올해 이제 5월 달에 국제 철새 이동 경로라고 하는 네. 사이트에 동해안에 최초로 등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또 누리게 됩니다. 다리 밑에 한가로운 외가리
누치 위를 유유히 지나는 물닭. 살금살금 백로와 함께 지내는 법을 찾은 울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차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새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모든 게 다 합쳐진 곳. 그게 태화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태화죠. 한가로운 고라니, 무럭무럭 자라는 누치떼, 그 녀석을 사냥하는 가마우치, 무리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고 있는 울산의 태화강. 이곳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철새가 울산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가봤어요. 그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200kg이나 되는 육고기를 길에 뿌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비싼 걸. 과연 어떤 철새가 찾아오길래 이렇게 분주하게 맞이하는지 궁금하시죠? 이게 뭐 하시려고 이러고 이런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한우 비계를 우리 독수리 먹이를 주려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수리 먹이에요? 네네. 지금 여기가 지금 독수리 식당인 겁니다. 여기가 식당이에요? 예. 지금 독수리 어디 있어요? 보이진 않는데. 지금 산 너머에 있습니다. 산 너머? 예. 그래서 그럼 저것들이 언제 올 줄 알고 있군요. 조금 있다가 이제 독수리들이 이게 오기 전에 까마귀들이 먼저 오고요. 까마귀들이 먼저 와요? 그래, 까치들이 와요. 오면 그 소식을 듣고 독수리들이 바로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야. 이거 사람은 못 먹죠? 예, 사람은 안 먹죠. 예.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주면 먹지도 골고루 않습니다. 골고루 풀어놔야 되나? 예. 조금 이렇게 흩어주면 그렇게 되네. 안 물리고. 예. 근데 돼지고기도 아니고 왜 그렇게 또 고급인 소고기를 먹어요, 또? 뭐, 예? 사실은 저게 이 돼지 비계도 좋아하고요. 예. 소 비계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저희가 좀 구하는 게 이 소 우지가 더 쉽게 좀 구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돼지 비계도 먹긴 먹는군요. 네, 예, 다 먹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네. 네네네. 또 다른 것도 뭐 먹어요? 내장도 먹고요. 근데 얘들은 사체를 먹어요? 주로 늑대가 사냥을 하고 난 그 먹이의 찌꺼기를 먹죠. 그래서 몽골에서는 먹을 게 굉장히 많은데 한반도에서는 이게 동물 사체를 버리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런 법률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그래서 이 빨간 장갑도 먹기도 하고 밧줄도 먹고 고무줄도 고기인 줄 알고 먹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게 먹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독수리들이 탈진해가 오는 독수리들을 이렇게 위세책을 해보면 이런 것도 막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배고픈 겨울을 독수리들이 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에 오는 이 독수리들이 만약 이래서 뭐 따지 못하면 이제 성장을 못하면 점점점 그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멸종 위기 좋은 보존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에너지를 주자 해서 독수리들을 위해서 많은 독수리 아빠들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왜 이런 봉사를 시작했을까요? 환경이 아주 나빠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많은 그 이런 뭐 강물에도 물고기도 없고 조리도 없고 하던 그런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산업도시가 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찾아가지고 박사님한테 저도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해서 여기 같이 동참을 해서 이건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봉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무슨 봉사보다는 내가 내 터전을 지킨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손주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아, 자랑하실 만하죠. 예. 예. 아이고, 독수리 아버지. 네. 왜 독수리 아버지예요? 봤다 보니까 그래 됐네요. 재작년에 발견해가지고. 재작년에? 작년부터 밥을 저기 지하했거든요. 네. 다른 새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독수리냐 이거지 나는. 다른 새들은 다 지들이 혼자 먹을 줄 먹을 구해 구하는데. 먹을 구할 줄은 독수리는 네.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예. 보람 있으시죠? 이거 일 하시는 거. 좋아서 하니까 좋아서 하죠. 아니 좋은 것도 좋은데. 아니 좋아하고 즐겁고 근데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독수리도 저 선생님 독수리 아빠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얘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시쯤 와요?
그 독수리. 이제 곧 올 건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도착했었을 때. 근데 왜 안 와요? 옵니다. 네? 와요? 아, 온다. 정원에. 여러분, 독수리들이 이제 먹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와요? 아닙니다. 드릴게 이제 연락을 해서. 저들끼리 연락을 해서? 한 마리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걸 보고 눈치채고 오거든요. 아, 저런 데서 눈치만 먹고 사는구만. 일단 독수리가 겁이 많아요. 겁이 굉장히 많아서 먹이 식당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라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든지 하면 그게 안 오지 않아요. 아, 얘들이 겁이 많군요. 그래서 독수리는 후각은 없어요. 없는데 시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멀리에서 한 높은 하늘에서 밑으로 보는데 까마귀들이 모여 있고 까치들이 모여서 무슨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눈치가 9단입니다. 바로 연락을 해서 오는데 혼자 안 와요. 같이 오게 되니까. 아주 그룹으로 몰려오는군요. 그래서 서로 다 연결돼 있고 서로 자연계에서 돕고 먹이 사슬 안에. 그래서 대박이가 지난해에 여기 범섭들에서 농약 중독으로 구조돼갖고 죽기 일보 직전인 독수리를 위세척까지 해서 두 달 만에 살려냈거든요. 구했군요. 그게 한 살, 두 살짜리 대박인데, 그래서 그 66번 독수리를 올해죠. 3월 16일 날 자연으로 다시 복귀했고, 복귀한 그 독수리가 3월 22일 날 몽골로 떠났습니다. 아, 떠났어요? 네, 떠났는데, 우리가 그 윙태그를 거기에 달고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보니까, 보름 만에 몽골 가더라. 보름 만에? 예. 평균 하루에 350km씩 날아서. 보름 만에 몽골에 있는 이크나크 자연보호구,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근데 그 대박이가 이제, 갔던 경로를 따라서 다시 정확하게 왔다는 거. 여기 이 내용을 알면 이제 이게 대박이죠. 한참 대박이 얘기를 하던 중에 드디어 독수리 떼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늘을 슝 하고 날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카리스마가 상당했어요. 아, 저 내려오는 좀 보세요. 저 내려오는 독수리들 일단 철강하면 속. 비행기 이렇게 랜딩 기어 내리듯이 쫙 내리면서 이렇게 내리거든요. 날개를 피면 이거 몇 메터나 돼요? 최대 3m. 3m? 예. 2.5m에서 3m 정도입니다. 저게? 예. 저기 먹이를 딱 끌고 딱 잡아가지고 한쪽으로 딱 저 옮기는구만. 아, 네네네. 그래서 지가 따로 먹어, 거기서 지금. 예, 옮겼어. 다리로 밟고, 머리, 부리로 딱 뜯어 이렇게 먹는, 그렇게 하고 있죠. 삼켜버립니다. 이가 없으니까. 삼켜버립니다. 너무 크면 삼키기 힘들지만, 적당한 크기는 이렇게 삼켜버리고, 겁이 많으니까 먼저 날아가 버리잖아요. 서로가 경쟁자이지만 협력자예요. 자연계는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그런 협력자들만 사는구만.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다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라서 만일 까치와 까마귀 없으면 독수리도 없는 거예요. 오늘 기회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를 태화강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독수리를 지키는 울산 사람들의 노력 덕에 울산 하늘을 뒤덮은 독수리들의 힘찬 날개짓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태화강가에 이럴 또 오솔길도 있어요. 오솔길. 자, 요 위에는 운동하시는 분들, 여긴 산책하시는 분들, 조용하게 사색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길을 택하시고 걸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 아침부터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너무너무 볼거리가 많고 아직도 볼거리가 더 천지예요. 와. 아니, 태화강가에 웬 고목이 우뚝 솟아 있어요. 참 오래됐다 보니까. 응? 우와!
한 바퀴 반. 이 보수는 약 300년 동안 태화강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잖아. 어때 300년 동안을 이게 지켜내고 이겨냈을까요? 이 모든 흔적들,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울산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태화강을 지켜보고 있었다. 묵묵하게 한 자리에서 머물며 태화강의 변화를 함께하고 계시는 어르신이에요. 태화강 국가정원 산책길을 걷다가 띵띵 하는 소리에 이끌려간 곳에는 어르신들이 무슨 골프 같은 운동을 하고 계시길래 호기심에 끌려가도 저도 한번 함께 해보고 싶어 슬쩍 껴봤어요. 아, 예, 이건 그라운드 골프. 예, 그라운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남녀노소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골프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운동이 돼요? 아, 이게 굉장히 운동이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예, 즐겁게 운동하니까 굉장히 그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아주 제일 적당한 운동 아닙니까? 여 뇌졸중 걸린 사람들 여 놓으시는데 그분들도 수족을 못 써도 여 한 달 정도만 하면 아, 그래요? 잘 걸어요. 그럼 무슨 뭐 약방에 갈 거죠? 아, 그렇지. 갈 운동이 최고입니다. 운동을 해야 돼. 예, 예, 맞습니다. 또 홀인 하게 되면 박수도 해주고 하이팅도 해주고 그 또 기분을 전환시키고 이런 엔돌핀이 올라가 즐겁게 하니까 박수도 치고 가암도 지르고 이랍니다. 근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운동이 즐겁겠네요. 즐거운 운동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어이, 좋아요. 아이, 잘 치네요. 골프 치시니까 잘 치시네. 정말.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따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따라. 오른쪽으로 간다. 예. 이게 규칙이죠. 오른쪽, 예, 예. 아, 규칙이니까 오른쪽으로 예. 가야겠다. 예.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한 번 더.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일로 오시죠. 들어갈 때. 어,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자, 한번 치고. 들어갈 때까지. 아유. 자. 아, 예, 잘했습니다. 온다. 아유, 야, 보디 찬스. 오, 끝났어. 어디? 우리 치는 어때요? 매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그라운드 골프 나오기 전에는 예. 다리가 아팠어요. 지파이 집단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누가 이 그라운드 골프를 이제 시장한테 한번 와서 해보라 이래서 한 10일을 하고 나니까 뒷판이 필요 없이 마음대로 쫓아다녔거든요. 이야. 네. 그만큼 이 전신 온도입니다. 그라운드가 있는 뭐 전용 구장 있는 팀은 없습니다. 흔치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울산의 태화강변에 사시면서 그 태화강의 매력, 태화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요? 그 울산 시민 운동장으로서 예. 복합적인 운동장이야 그냥 예. 너무 좋아가지고 예. 하루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아. 마음적으로 여기 꼭 와야 돼. 무슨 라평 갖고 말했었겠어요. 그래요. 그렇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운동에 대한 열정은 나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또 느꼈어요. 어르신들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운동 잘 배우고 갑니다. 실컷 운동하다 보니까 배꼽시계가 아주 난리 났어. 그래서 선택한 메뉴는 겨울철에 온몸을 녹여주는 순두부찌개입니다. 그런데 이 체지방이가 평범한 순두부를 먹을 리가 없겠죠. 왜 막걸리야? 난 이거 순두부 먹으러 왔는데 막걸리를 주지? 응? 콩물이야. 오, 무슨 영양가인데. 와, 맛있게 생겼죠? 저는 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이 피지. 새콤, 시큼. 이 찬이 아주 깔끔하게 생겼어. 출출한 속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메뉴, 청국장 순두부찌개. 얼큰한 두 메뉴의 조합 기대되시죠? 선생님, 청국장이 입에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 가게에서는 메인 음식인데. 그래요? 예, 예. 전 청국장 많이 먹으러, 아니, 순두부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예, 예. 이 청국장 순두부는 좀 처음 봐요. 그렇습니까?
아,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청국장 순두부? 예, 예. 해물 순두부 먹어봤어. 아, 그러셨어요? 근데 예, 이거 예. 재료가 뭐예요? 순두부. 순두부, 예, 예. 순두부는 저희 두부는 여기 직접 여기서 만들고요. 아, 직접 만드시고. 예, 예. 직접 아침에 새벽에 저희들 만들고. 청국장은 저희 지인이 이렇게 띄워서 지금 보급해주면 저희들 끓이고 있습니다. 저한테 막걸리 주셨어. 아, 막걸리 같죠? 예, 그거는 콩비지를 콩 비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춰봐요. 예, 예. 그거를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다 우리 식혜 만들잖아요. 그런 예. 보자기. 그 보자기에다가 이걸 막 치대요. 치대면 아,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 치대. 예, 예. 바로 내놓으라 저거. 예, 예. 그래서 국물 예, 그 비지는 그 콩 껍데기. 콩 껍데기는 버리고. 그게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거 이 껍데기는 버리고, 아, 버리고. 그 물을 이용해서 숭늉을 끓였어요. 네. 그렇게 손님들이 반응도 좋고 되게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야, 무슨 예. 특별한 맛인지. 아, 이 띄우는 이 콩까지 다 있네.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통부터 띄운 거. 예예예. 예, 예. 아, 이것도 별미래 맛있네요.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는구나.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두부를 한번 드셔보세요. 두부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아, 요거. 예예예. 예, 예. 또 보시라. 저희 신랑이 새벽 6시대만 출근합니다. 이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새벽에 두부, 출근합니다. 두부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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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영천에서 이거 콩은 보급되고 있거든요. 뭐 반찬을 미리 해놓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그날 아침에. 아, 그날 아침에 그날. 문치고, 데치고, 네. 네, 버무리고 이렇게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이야, 예. 그러니까 손님이 예. 많이 올 수밖에 없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맛을 해주시니까. 예,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많이들 찾아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아, 아주 감사한 예. 마음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예, 아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냥 청국장에다. 근데 청국장이 되게 냄새가 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 청국장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 어? 이건 그런 맛이 일체 없어. 그냥 순두부 맛에다가 약간의 그냥 된장 맛 나는 것 같아. 순수한 우리 된장. 아삭이, 아삭이, 고추. 양껏. 자기 먹고 싶습니다. 먹을 양껏. 한막을 톡 얼어풀어서 요걸 이렇게 비벼서 손님이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음식 맛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죠. 맛을 손대고 오겠어요. 아, 일단은 순두부니까 순하잖아요. 조화가 잘 돼. 그리고 맛이 평화로워. 새 음식으로 이 뜨끈한 순두부 손색이 없습니다. 뜨끈하고 고소한 청국장 순두부,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를 기다리기 위해 소담한 찻집을 찾았어요. 이것도 구수네. 이런 맛을 오랜만에 보는데요. 따끈한 차 한 잔 이 겨울에. 아. 아. 어머. 아. 뭐야, 노래 나오잖아. 조용필의 그 겨울이야 찻집이네. 해가 뉘엿뉘엿치면서 분위기 태화강을 바라보고. 용필이 오빠 노래 듣고 계셨네요. 예. 이게 쌍화차? 네, 응, 쌍화차고요. 대추차. 대추차. 네. 많이 뜨겁습니다. 여긴 재료가 뭐뭐 들어가요, 고명이? 아, 그게 이제 쌍화차 끓이는 물은 그거는 이제 한약재 한 20가지 정도가 들어가고요. 아,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은행, 은행. 그다음에 해바라기씨, 호박씨, 잣. 그다음에 대추 이제 꽃 만들어서 예, 예. 그렇게 띄워 드렸습니다. 아주 영양가 있는 거 다 들어갔네. 그래서. 야,
이건 약 먹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응? 상하차가 약을 먹는 거죠. 네. 옛날에 여기 가면, 그리고 다방이라는 곳에 가면은 여기다 꼭 계란 하나 턱 띄워주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네. 계란은 없어요? 네. 계란 대신 저희는 이렇게 견과류 넣어드립니다. 아, 대신 견과류를 넣는다? 네. 이건 아주 죽이네? 네네. 일반 대추가 아니고 왜 알 굵은 대추 있지 않습니까? 굵은 거? 네네, 그거를 저희들은 별과라 그러거든요. 예. 예, 그 별과로 푹 삶아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걸러가지고 씨하고 껍질은 버리고 예. 그다음에 다시 살을 또 푹 달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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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이제 대추고는 요양병원에 선생님들이 와서 많이 사갖고 아, 이거를? 네. 아. 그 병원에 입원하신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 어르신들. 네네, 어르신들 저거 드시면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러시겠죠. 네. 다른 밥보다는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얼마 대신 7천 원 받고 있습니다. 드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믿지는 장사 하시네. 가격을 올리지를 못해요. 요즘에 약간 예, 재료값은 엄청 오르고 그렇죠. 있는데. 값비싼 사장님의 정성과 비싸지 않은 찻값으로 오늘 몸보신 아주 그냥 제대로 하네요. 이거는 컵이 아니에요. 돌이지 돌. 아 뜨거워. 야 뜨겁다. 아, 뜨거워. 난 이걸 그냥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거 선피하지도. 와. 아 뜨거워. 아, 저 저녁 노을 좀 보세요. 태양광 저 뒤로. 이쯤 되면 이제 야야 놀라갔던 이 까마귀들이 몰려오겠죠. 그럼 까마귀의 군무를 또 오래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곧 까마귀들이 귀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겨울을 나기 위해 울산 태화강을 찾는 까마귀들. 이 까마귀들이 매일 해질녘 잠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환상의 군무를 만드는데 아주 그냥 죽여줘요. 와! 와! 아! 와! 이야, 이 장관. 오! 저, 카메라 정 좀 보세요. 거기, 여기, 여기. 거기도. 참 이런 거를 내가 카메라 타면 아, 아, 이야 이 주변에 똥이 가득해 와 오 이렇게 싹 와 싹하네 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렇게 이거는 무슨 수십만 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여기서 회전하면서 군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 저녁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갈 시간인데 아직도 안 들어가요. 희한하지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주 울산에 와서 너무 신기한 걸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마스크를 써야 되겠어요. 똥 떨어질까 봐. 조심해야지 안 돼. 아이 고개 아파. 까마귀 쳐다보려고 내가 지금. 되게 똥 떨어지면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 마르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거 무슨 누가 침 뱉은 건 아니야. 금방 쌌어요. 아, 야! 아, 아니구나. 아이고, 씨. 꼭 똥 떨어지면 흔적. 아, 이게 어느 놈이 쌌지 내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떤 놈이 속에서 쌌는데 말이지. 와, 장관이네요. 그 노을에 비친 저 까마귀들 모습보다. 그 모습이 또 이 물 강우에 비치니까 그 환상 아니야 환상적 왔다 갔다 이런 분이 지금 대서부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그쪽으로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 있는 거야. 이 까마귀가 참 영리해요. 낮에는 울산을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은 이곳 태화강 까마귀 게스트하우스에서 쉴 준비를 하는 까마귀들. 얘들아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자, 맨 처음 시작했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 저는 울산에 와서 너무너무 신기한 곳을 많이 봤어요. 자, 오늘은 태화강가를 비롯해서 주변 마을 좀 둘러봤는데, 아, 따뜻한 마을의 정과, 그리고 해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이 이방인들을 맞아주는 따뜻한 정. 울산은 정말 정이 많은 동네 같습니다. 태화, 조화, 평화. 이게 태화강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올겨울 아주 훈훈하게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울산의 정 때문에. 자,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인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다른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번 여정의 시작과 끝을 연결해준 울산 태화강. 이곳을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만났고 또 그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공존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 태화에서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